인류는 약 5천년에서 만년 동안 유럽의 네안데르탈인과 공존하며 생존에 필요한 귀한 전을 두고 경쟁했습니다. 그들은 인류보다 크고 강했지만 인류에게는 고도로 발달한 언어라는 큰 강점이 있었습니다. 덕분에 인류는 새로운 기술을 전수하고 더 좋은 무기를 만들고 더 효율적으로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. 인류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네안데르탈인의 수는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. 네안데르탈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인류가 그들을 사냥터에서 몰아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심지어 인류가 그들을 잡아먹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. 약 3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은 결국 멸종했습니다. 현생 인류는 이제 세상을 지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인류도 곧 멸종할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2만 7천 년 전의 유럽 기온이 곤두박질 쳤고 얼음이 북반구의 많은 부분을 뒤덮었습니다. 인류는 다시 한번 적응하거나 이주하지 않으면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. 그런데 단순한 도구의 발명이 인류의 삶에 혁신을 일으켰습니다.